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마추어와 프로의 작품에 대해서 상호 비교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기섭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작품 전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아마추어는 왜 사진을 아마추어틱하게 찍고 프로는 프로틱하게 찍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마추어와 프로의 큰 차이는 기본적으로 기능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추어의 사진은 기본적으로 손떨림이 있습니다. 손을 떤다는 거죠. 카메라를 누를 때 이 손떨림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 기회에 아마 특강 같은 걸 해서 여러분에게 그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출 문제입니다. 노출 문제는 카메라가 가리켜주는 대로 찍으면 되지만 그래도 특별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카메라가 가리켜주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 아, 디지털 카메라인데 컴퓨터로 다 조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후보정할 때 고쳐지는 거 아니야? 후보정할 때 고쳐지는 것도 있고 고쳐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충 카메라로 카메라에 맡겨서 촬영을 하면 99% 이상, 99.9% 정도 뭐 천에 한 장 정도만 특별한 경우이지 그 외에는 비슷비슷한 경우죠. 그래서 카메라에 맡겨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좋아졌죠. 마지막은 포커스입니다. 포커스, 핀트 맞추는 거, 포커싱 하는 거. 근데 이전에는 그게 대단한 기술이고 스킬이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두 다 오토포커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토포커스 백발백중입니다. 카메라 고장나지 않는 이상, 렌즈에 흠결이 있지 않는 이상,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오토포커스 백발백중 포커스를 맞춰주죠. 기계에 따라서 좀 늦는 게 있고 뭐 빠른 게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 못 맞추는 그 민첩함으로 포커스를 맞춰줍니다. 이 세 개가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많이 차이가 났었어요. 근데 요즘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왜? 카메라 자체가 컴퓨터, 최고의 컴퓨터를 내장한 렌즈를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근심을 안 가져도 되는데 한 가지 손떨림 보호 방지 뉴스 렌즈까지 나와 있죠. 손떨림 방지 렌즈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기능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소위 생각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게 구도 아닙니까? 뭐 구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찍으면 좋아진다. 구도 그거는 많이 찍으면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사물을 볼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화각 또 다른 화각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찍는 양이 좀 있으면 그거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다닐 때 뭐 S자 구도, 뭐 삼각형 구도, 대각선 구도 뭐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우리한테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도적으로 뭐 그 사물이 그렇게 맨날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는 아주 복잡한 사물을 보더라도 선생님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에서 배운 S자의 대각선의 삼각형이 섞여 있는 구도로구나 이게 보여요. 신기하죠. 실제로 보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저희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훈련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떠나서 왜 아마추어 사진은 이래나 저런 아마추어틱하고 프로페셔널한 작가들의 사진은 뭔가가 다를까?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윤기섭 선생님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은 나무 아래 서 있는 여성분인 것 같아요. 멀리 섬을 바라다 보고 있고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왠지 포스팅 자체가 좀 이렇게 안정적이긴 하나 탁 보는 순간에 아마추어가 찍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 그럴까요?
너무 안정적이라는 거죠. 너무 안정적이다. 그 피사체에 등 피사체로 등장하는 여성의 뒷모습이 화면의 중앙에 너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긴장감이 떨어진다. 아무리 그래도 긴장과 이완이 같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긴장만 있어도 안 되고요. 이완만 있어도 안 돼요. 한 화면 속에 긴장과 이완이 동시에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안정스러워서 뭐라 그럴까? 사람을 끄는 듯한 힘? 그게 모자란다는 거죠. 잘 찍었다? 뭐 그래 괜찮네? 나쁘지 않네? 이런 정도에서는 허용이 되지만 뭔가 가슴을 툭 치고 들어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사진은 참 잘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바다에 이 바닷물에서 생긴 결들 저게 파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런 결들이 패턴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패턴이 이 화면이 있으면 이쪽 대각선 끝에서 우상 좌상단 대각선 끝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패턴이 대단히 파워풀하면서 시선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화면에 전체 화면 한 3분의 2쯤 되는 대로 이렇게 소실점이 여기 있다면 이런 식으로 늘어져 있죠. 그래서 힘이 약하다. 아마 저는 똑같은 장소에 가서 전문가가 찍으면 약간 카메라를 비틀면서 이렇게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가 있으면 이렇게 지금 이 작가 선생님 윤기섭 작가는 이렇게 찍었어요. 이거를 약간 비틀면서 이렇게 찍었을 거라 생각해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거든요. 아니 카메라를 반듯하게 찍어야지 왜 또 옆으로 찍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문가의 사진은요 카메라를 자유자재로 다룹니다. 눈의 연장이거든요. 아니 여러분 뭐 사물을 볼 때 사물을 볼 때 항상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봅니까? 아래로 보기도 하고 숙여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걸 보잖아요. 자기가 인지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죠. 그렇다면 카메라가 눈의 연장인데 그렇게 사용해야 되지. 왜 카메라를 반듯하게 두고 이렇게 찍으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카메라를 다루는 게 좀 미숙하다. 아직까지 노련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겠죠. 미숙하다 보면 노련하지 않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골목길에서 누군가가 지나가는 겁니까? 이리 오고 있는 겁니까? 뭔가 인물의 이 크기가 제 눈으로는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뭐 제가 원래 안경을 끼는 사람인데 방송용으로 안경을 벗고 얘기한다. 제가 원래 동그란 안경이 제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그래 안경을 끼니까 렌즈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너무 잘 보이니까 민망스러워서 안경을 벗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어슴프레하게 보이니까 제가 자신만만하게 렌즈 안도 들여다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사진은 우리가 통상 뽑아온 많은 사진 중에 한 장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쩌다가 특별한 사진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아왔던 사진 중에 한 장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신기할 것도 별로 없고 뭐 대단할 것도 없고 너무 많이 봤다. 너무 익숙하다. 이제는 뭐 식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윤기섭 작가님에게는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한 말씀이지만 조금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새로운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의 사진을 많이 봐야죠. 그죠? 근데 남의 사진을, 아마추어 사진을 많이 보면 사진이 느느냐? 도토리 기적입니다. 절대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작가의 사진을 눈여겨보아야지 눈이 좋아집니다. 저는 일본에서,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사진을 공부했는데, 여러분, 혹시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일본에서 나온 사진 잡지 중에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사히 카메라, 하나는 니혼 카메라라고 하는 잡지죠. 그 두 잡지 모두 공이 앞부분에 저명 작가의 사진이 실리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 뒷부분에 가면 아마추어 작가들이 상을 받은, 입선한 것, 뭐 대상 받은 것, 그 달에 뭐 작가상 이런 거 주는 거 있잖아요. 그 페이지가 꽤 많이 두꺼워요. 그러나 저는 뒤쪽은 보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프로페셔널 사진들만 훌륭한 작가 선생님들의 사진들만 보는 거예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어느 순간 계속 그걸 보면 눈이 익숙해지고 눈높이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고만고만한 친구들하고 사진을 봐봐야 더 이상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작가들의 사진을 매일매일 보면 눈이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중학교를 중퇴한 친구를 골동품상에 넣으면 한 10년쯤 지나면 있잖아요. 물건을 딱 보는 순간에 진짜인지 가품인지 바로바로 안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배운 건 없지만 전문가처럼 이렇게 뭘 배운 건 없지만 10년 동안 진짜 베개만 보면 딱 보는 순간에 아 진짜야 가짜야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진짜야 왜 가짜야 이유는 될 수 없지만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아마추어로 사진하시는 분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사진을 전공하거나 사진을 연구하거나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베개를 계속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 베개 사진을 계속 보면 딱 보는 순간에 좋아 나빠 이게 분단이 된다는 거 적어도. 그렇지 않으면 시쳇말로 된장인지 거식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포커스 아웃을 시켜서 낙엽의 앞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뒷앞부분, 앞뒷부분을 전부 다 포커스 아웃 시켰습니다. 뭐, 여러분 소위 말하는 포커시거든요. 포커시. 포커시는 포커스 아웃의 일본말입니다. 포커스 아웃의 일본말, 포커시. 이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사진이 참 훌륭한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니 이분은 렌즈 테스트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론 뭐 작가는 다른 작가의 의도가 있겠죠. 그렇지만 익숙하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봤다. 새롭지 않다. 응? 왠지 새롭지 않다. 새롭다는 거 신선함이 아니겠습니까? 신선함이라는 게 사진이 가지는 작가가 가지는 덕목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 딱 보는 순간에 우와 어떻게 이렇게 찍겠어. 이거 어떻게 이걸 찍었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조리개 열고 마운렌즈로 포커스 연습하는 것처럼 찍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사진은 뭔가 좀 참 특별한 게 있어서 고무신이 벗겨져 있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무슨 누가 자살했나 이렇게 생각을 유추할 수도 있어요. 딱 추론이 가능하죠. 이런 사진들을 조금 특별하게 찍으면 좋다는 거죠. 이것도 고무신이 있는 부분과 바다 부분과 하늘 부분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약간 조금 다르게 찍었으면 이 작가의 의도가 무슨 자살한 것을 상상하게 하려고 했든지 안 했든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작가한테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사진만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작가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좀 더 가파르게 사진을 찍었어야 된다. 그죠? 수평선을 기울이면서 찍었어야지 그런 맛이 날 텐데 너무나 착하게 역시 아까처럼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냥 찍은 거예요. 이걸 들면서 삐딱하게 찍었으면 카메라 사진이 좀 다른 사진이 됐을 겁니다. 아니 카메라 삐딱하게 들면 되겠습니까? 왜 안 돼요? 카메라를 삐딱하게 찍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세상에?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오죠. 교과서에는 카메라를 반듯하게 지는 훈련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내 신체의 일부이고 눈의 연장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자연스러우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사진을 보면서 또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부산에 있는 부산에 저기 어딥니까? 삼복도로 올라가는 이바구길이라고 하는 곳에 계단이 있는 것이고 또 오른쪽에는 뭐라 그럴까 에스컬레이터가 아니고 케이블카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을 태워서 가파른 언덕으로 올라가게 하는 톱니바퀴로 올라가게 하는 차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골목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 있는 국제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에 만 8년차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4계단인가 무슨 그런 계단이에요. 그 숫자와 1933이라는 숫자와 40이라는 숫자 뭐 이런 걸 해서 숫자로만 같은 칼럼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이 세 개의 숫자의 공통점이 뭐냐. 그런 데 대한 얘기를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 계단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사진도 거기에 가파른 계단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찍었노라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게 가파른 골목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진을 찍었나. 이거를 가파른 골목을 드라마틱하게 찍어야 되는데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찍어왔다. 뭐 이런 정도의 작가의 해석이라기보다는 어떤 있는 상태의 것을 찍어왔다.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기와장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앞뒤로 포커스 아웃을 시켰어요. 대단히 이제 초보들은 이런 사진을 보면 와, 포커스 아웃 시켜서 우째리 찍노? 이게 궁금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사실은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어떤 원리로 이렇게 찍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게 아니고 이 사진에서 팍 가슴에 와닿아야 돼. 저 정도로 포커스 아웃을 시켰으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우리 가슴에 와서 탁 닿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나 포커스 아웃도 찍을 수 있어. 이 정도의 수준 가지고 사진을 한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겠죠. 오늘 윤기선님 가슴 아픈 얘기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 그렇잖아요. 사실은 사진이라는 게 멋지게 찍으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내가 포커스를 다룰 줄 알고 조리개를 다룰 줄 알아. 이 정도 가지고 사진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넘어갈 것을 다뤄야죠. 제가 이따가 제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창안을 그 쇠창살이 있는 창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어떤 모자를 쓴 여성분 부인인지 아니면 여자친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여성분이 보고 있어 너무너무 전형적인 아마추어들의 포맷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칼라로 찍으면 저 문은 파란 문 파란색 창틀이고 여성분은 빨간 옷을 입고 있고 뭐 너무너무 뻔한 사진이잖아요. 근데 저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도 너무나 뻔한 뒷모습이거든요. 모델들은 저렇게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델들은 저렇게 서지 않고 모델이 아닌 사람이 저렇게 서 있을 때 삿다를 누르는 작가는 프로페셔널한 작가는 저 모양일 때 찍지 않습니다. 모델의 뒷모습도 말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양이 되었을 때 샷다를 누르거든요. 그냥 뭐 여성분이 뭐 창을 들여다보고 있어. 이렇게 단순한 얘기.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서술할 수 있으면 그 사진을 못 쓴다고. 한 여성이 철로 된 창문을 들여다보고 있어. 서술했어요.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없잖아요. 그게 뭔가 이렇게 더 이상 할 말들이 숨어있는 말들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해서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윤기섭 작가가 찍은 마지막 사진인데 스님이 가고 계시고 안개 낀 곳에 스님이 가고 계시고 수국이 피어 있습니다. 참 드라마틱한 사진이 될 뻔했죠. 참 분위기 좋아요. 근데 모델이 80%라고 우리 스님이 스님의 모델이 그렇게 좋은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님이 어깨를 저렇게 이렇게 움츠리고 가잖아요. 그죠? 그냥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참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고 그러면 어깨가 쭉 쳐져서 이렇게 걸어야 될 것인데 걸어야 되고 또 이분이 이제 샷다를 누를 때에 가장 잘못 누른 게 발 모양이 왼쪽 발 모양이 지금 발바닥이 보이잖아요. 다음 이제 이동할 이제 발바닥이잖아요. 그렇게 저렇게 찍히면 안 되고요. 발바닥이 놓여서 들려서 이렇게 이런 상태 찍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 발바닥 놓여 있고 이런 상태가 착착 찍혀야지 이 사진 전체에 동감이 생깁니다. 지금은 동감이 아주 어중간하거든요. 아니 그걸 어떻게 찍어? 관찰하시면 다 찍게 됩니다. 저는 사진을 찍을 때는요. 눈이 어디가 주변시로 전체를 보고 있지만 주변시로 아시겠습니까? 주변시 지금 제가 지금 주변시로 보고 있는 건데 주변시로 전체를 보고 있지만 발은 쫙하게 보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전체를 보면서 발끝을 보고 샷다를 떴다 오 가고 착착착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렇게 찍어야지 동감과 정적인 것이 한 화면에 동시에 살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찍은 사진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시간의 전후가 찍혔다고 말합니다. 시간의 전후가 찍혀야죠. 그죠? 그렇지 않고, 뭐, 수국이 피해 있는 안개 낀 길을 스님이 걸어가고 계셔. 그걸 끝이에요. 더 이상 뭐, 어떻게 구슬해 볼 게 없잖아요. 사진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구슬로 끝나면요, 말로 하지. 왜 사진 하냐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다음 사진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찍은 사진 몇 장입니다. 잘 찍었다고 여러분 들이대는 것은 아니고요. 뭐 못 찍었으면 보여드리진 않겠죠. 사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툭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교나 이런 게 일체 없어요. 그렇지만 저거는 평생 몇십 년 동안 갈고 닦고 온 기교를 한 방에 밀어붙이는 거죠. 조리개가 어때, 노출이 어때, 이런 나의 기교를 보여주는 사진이 아니에요. 그냥 한 방에 팍 밀고, 가슴 쪽으로 팍 밀고 들어오지. 나 문이야, 문. 문이라고, 이렇게. 그죠? 문재인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 문이야. 이것은 문입니다. 맞죠? 수술했어요. 그 수술로 끝이 납니까? 수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선빵에 들어가는 문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는다.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한마디로 수술이 끝나지 않아요. 선빵에 앉아서 좌선하는 스님의 옆모습입니다. 얼굴도 안 보여줘요. 이 한 장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뭐 하는가 잘 모르죠. 아, 저거 뭐 하는 거야. 뭐 설명 안 들으면 모르겠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은 최고로 묶일 때 연작으로 묶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한 스님이 좌선을 하고 있어. 그걸 끝이 납니까? 스님 뒤에 우리 선풀에 또 한 분의 스님이 계세요. 그렇죠? 스님 앞에 또 어선풀에 한 분의 스님의 뒷모습이 사실은 보여요. 여러분들은 보이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말이 필요 없죠. 구차하지 않죠.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슴을 탁 들어오잖아요. 그냥. 이게 사진이야. 선방에 스님이 좌선하고 있어. 근데 그 말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사진. 포행을 다시 하는. 앉아있으면 한 시간 정도 앉아있으면 또 서서 왔다 갔다 또 다리를 풀고 또 다시 앉고 또 한 시간 정도 하면 또 다시 포행을 해서 다리를 풀고 또 다시 앉고 이러거든요. 포행하는 장면. 포행하는 장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둡기 때문에 포커스가 맞는 것도 무지무지 어렵고 맞았다 한들 흔들기 때문에 선생님도 흔들고 걷잖아요. 샷터 스피드가 로우 스피드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흔들어요. 오케이, 노 프로블럼. 그것이 현장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커스가 안 맞든지 포커스는 맞아 있지만 흔들고 있는 거예요. 흔들어도 좋다. 이렇게 결정하고 찍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윤기섭 씨가 사진을 제공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재미난 공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마추어냐 프로냐. 이게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아마추어는 아마추어틱하게 찍고 프로는 프로틱하게 찍는데 아마추어도 훨씬 프로보다 좋은 사진 찍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약간의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절실하게 찍어야 된다. 나 뭐 아마추어니까 대충 해도 되잖아. 아닙니다. 아마추어는 프로보다 훨씬 좋은 사진을 찍을 확률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만 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카메라 들고 산이야 들이야 다니면서 폼 잡고 막걸리 한잔 먹어야 되고 그런데 열중하다 보니 더 이상 사진이 늘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가능하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십시오. 주위에 같이 도토리 키재기. 저도 뭐 주위에 그런 모임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럼 뭐 도토리 키재기 하는 바보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 바보들의 모임에 가시면 평생 찍어도 바보입니다. 주위에 정말 현명한 선생이 있으면 그런 선생님을 찾아서 자세를 낮추고 공부를 하시는 게 빠른 시간 안에 정말 훌륭한 사진을 찍고 눈을 띄우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